자, 삼각형의 세 내각 중 크기가 가장 큰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삼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B가 A는 B 대 C가 3대 5대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각의 크기가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요 변을 맞을 거는 요 각이 가장 크지.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각을 구하라. 크게 할 거 없다, 그제? 그게 다 하나야, 그게. 물론, 이제 문제는 어렵게 낼 수 있어, 문제는. 문제는 어렵게 낼 수 있지만, 그게 내용 다 하잖아. 방정식, 뭐, 구등식이 다 빠져있어서 없을 수 없네, 그 상관없어. 자, 12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최고. 딱 시험 나오고. 사각형에서 4변의 길이 주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 그제? 사각형에서 4변의 길이를 주고 넓이를 구하라. 자, 한번 구해봐봐. 자, 일단 쌤이 하나 꺼줄게. 그래야 공통은 되겠다. 요렇게 껐다, 요렇게. 요렇게 껐고, 요 각을 세타. 자, 여기서 출발해. 쌤, 저 엄마가 그냥 밥 먹으러 가서 해서 그냥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 나올 것 같다. 서행이 됐다. 책이 다 풀 수 있다 했잖아. 네? 책이 근데 다 풀 수 있다 했어. 책이 있는 거야? 응. 다는 아니가. 네. 가끔씩 못 푸는 거 있나? 네. 하필은 그게 문제네, 이제. 세번 했나? 힌트 다 적어 놨잖아, 선생님. 줄도 꺼놨고, 세타도 경찰이잖아. 그게 힌트야. 세연이 구했나? 구했다고?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 이 책에 있는 건데 이거를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야? 몇 번째? 책이 다 있나? 자, 보자. 이 문제는 봐. 이것도 힌트야, 지금. 이렇게 해놨는 자체도. 그냥 이렇게, 뭐지? 이렇게 돼. 그냥 이렇게 돼.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 이 각을 세탁을 했어. 그럼 이 각은 뭔데, 이 각은? 이걸 알겠지? 원이니까. 원은 마주보는,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합이 180이잖아.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 삼각형 두 개.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이잖아요. 밑에 삼각형이 하나 있네. 두 변과, 어, 눈 따붙다, 이거. 눈 따붙다, 야. 어, 눈이 새하다. 아, 이리 좀 광 그리고. 이렇게 생고 이리 올라오잖아. 눈이 광하다. 이게 된다고. 독한 놈. 아니, 담은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담을 수가 없잖아. 자, 파란 거 제곱은. 자, 파란 거를 X라고. X 제곱은. 자, 요거 할 때 동그라미 다 띄고 해도 이해되지? 동그라미 띄고 할 때 조심해야 돼. 길이 구하는지 넓이 구하는지 잘 보고 해야 돼. 길이 구할 때는 동그라미를 떼면 나중에 10배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넓이를 구했다면 100배를 해야 돼. 100배를, 이제. 이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5, 3 코사인 세타잖아. 그거를 밑에서 하는 거야, 밑에서. 이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3,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게 똑같잖아, 요 둘 다. 같은 변이야. 혜린이 이 공식 지금 아는 거 없어, 솔직히.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나? 미안한데 무시해가. 혜리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고치면 어떻게 돼? 파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였잖아. 원래 음수니까 이렇게. 25, 9, 마이너스, 요게 30 코사인 세타. 자, 9 더하기 4,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4, 3, 12 코사인 세타. 자,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3, 42 코사인 세타. 자, 9는 요렇게 정리되고, 4가 요렇게 넘어가면 21.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 코사인.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요 세타가 몇 도라는 뜻이에요? 60도라고. 요거는 60도고, 요거는 120도가 돼. 그럼 2분의 1, 요거, 요거, 사인. 2분의 1, 요거, 요거, 사인. 문제가 되게 어렵진 않은 거다, 그지? 어렵진 않지만, 선생님이 딱 보니까 바로, 딱 시험 문제 나올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걸 푸는데,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푸는데 한 10분 좀 걸렸다. 그러면 시험 잘 칠 수 있다, 없다. 이런, 만약에 이게 나오면 우리 연습한 거잖아. 연습한 게 나오면 그냥 부탁 풀어요. 그냥 계산하는 시간만 걸려야 돼.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막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그리고 내 하는 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 실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212 중요. 자, 213.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자, 이 오른쪽 삼각형을 딱 보니까, 자, 무슨 느낌이 딱 받아져야 되느냐면, 일단 넓이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생각해 볼 수 있고, 넓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이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마주보는 변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과 같이 주어진 상태에서 BC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제? BC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 이 외에서 쓰는 거잖아. 뒤에 사인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먼저 썼거든. 뒤에 할 거를, 생각할 거를 찾고 있어. 그네 이래가, 그 뭐 틀리다.
BC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그럼 4분의 루트 3 BC 이게 넓이야. BC BC만 구하면 돼. BC 근데 BC는 B 더하기 C는 알고 있잖아. B 더하기 C는 알고 있네. 그럼 뭐 BC 뭐 하나만 더 만들면 되네. 그치? 자 만들 수 있는 게 또 뭐야. 이 3루트 7을 이용하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을 하나 더 세서 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3루트 7을 제곱은 7이 63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요거를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C하고 같지 요 플러스 있으니까 그게 63입니다. 그럼 요게 분의 9 제곱하면 81 그럼 BC는 81 빼기 63 해서 요 BC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 중요 12, 13 다 중요 우리 봉이 안에 들어가는 거 맞아 23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세 내각의 크기의 비가 1대 1대 4 그럼 각이 1대 2대 4이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 비가 1대 세 변의 길이 비가 1대 1대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야 K. 아니 야, B는 그냥 K 그게 B잖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어? 각이잖아 각 그럼 무슨 B를 해야 돼 이게 각이 B가 각이 B가 변의 비가 아니야. 그럼 변의 비는 무슨 비가 변의 비가 돼? 어? 어쩌라고? 그려봐야지. 아이고. 오늘 바로 다 복습해놔놓고도 이렇게 하고 있다. 연습 뭔데? 그래, 사인의 비잖아, 사인의 비. 그냥 비, 각의 비가 아니고 사인 A 돼. 사인 B 돼. 사인 E 비가 변의 비가 돼. 이건 잊어보면 안 돼. 어? 어, 코사인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사인 A 분의 A는 2R, 요렇잖아. 그래서 A 대 B 대 C는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이렇게 해서 사인 B가 이 변의 B가 된 거야. 코사인 B를 하면 안 되고, 사인의 B가, 그러면 이제 각이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 각을 직접 구해보면 그 각에 대한 우리 사인 값을 알 수가 있잖아. 1대 1대 4입니다. 전체가 6이지. 그 여기 6분의 1이네, 6분의 1은. 전체는 180도니까 30도. 저 각이 A가 30도. 여기 30도, B도 30도, 여기 C는 120도. 요렇게 되는 삼각형. 됐지? 그럼 이제 변의 비를 구하라. 사인 30도 대 사인 30도 대 사인 60도. 됐지? 책에 나오는 정도로 그냥 정말 쉽게 풀어지도 해놔야지 책에 나오는 정도 24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너는? 너는 어떤데? 자 B에서 출발하여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M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겠다. 자, 요렇게 앞으로 뺑 돌다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 모서리 있는 중점 M까지 요렇게 돌렸을 적에 그게 가장 짧게 가는 거야. 최단 거리. 자, 최단 거리는 다 전개될 생각이야, 최단 거리. 이게 두꺼움. 반지름 2. 모서리 6. 요게 B. 요것도 B. 그럼 M은 여기 있는 게 아니지. M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어, 여기 있는데요. 여기야, 여기. 그래서 요 길이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만들면 지나가는 선이 있지, 그게? 그게 최단거리야, 최단거리. 나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길이를 구하는데 지금 우리 아는 길이가 이 길이가 6, 그럼 이 길이는 3. 그럼 이 길이는 뭐만 알면 되는데? 어, 각만 알면 끝이네. 코사인 끝이. 맞지? 봐라. 항상 그림을 딱 그려놓고 봐.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자꾸 생각을 해. 그거 말고는 뭐 할 게 없잖아. 지금도, 요 상태에서 내가 요거 길이 구하라는 말이야. 아, 요 각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각을 어떻게 찾을까? 이 길이 찾는 게 아니라 각을 어떻게 찾을까? 그 생각만 있네. 각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R 세타. 호의 길이는 R 세타. 6 세타. 그게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는 이 둘레와 같지. 그 둘레가 4파이. 그 세타는 3분의 2파이에서 120도가 됩니다. 120도.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BM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풀어놓은 몇 문제 중에 한 최소 두 문제를 하고.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해놔야 돼. 그 다음 225. 이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참 시험이 잘 나온다. 하여튼, 시험이 잘 나와요, 또. 난 이 문제 정말 좋아해. 거의 사랑하는 수도 있어. 자,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요 길이. X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근데 이 X가 뭐냐면, 각을 이등분 한 선이야. 각을 이등분. 아까 우리 각 이등분 하면 있었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밑변 요 길이 대 요 길이 B하고 같고, 그거는 요쪽 삼각형이 넓이 대 요쪽 삼각형이 넓이하고 같다. 그 B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유일하게 그거 안 하는 문제가 이 문제야. 각 이등분은 무조건 조금 전에 했던 그거 이용하는 거야. 딱 한 가지, 요거 빼고. 요것만 이제 그거 안 써. 그럼 요거는 뭘 쓰냐면, 전체 넓이는 몇 대려? 네? 몇 대려? 전체 넓이는 각각의 넓이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 이거지. 이거 잘 기억해라. 전체, 그 이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바로 샥 풀어버려야 돼, 이거는. 이런 거 막 생각하면 안 되고. 나오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뭔데? 2분의 1, 3 곱하기 5 곱하기 4인 120도, 전체를 120도라 했죠. 그럼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반이니까 60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x 4인 60도. 그래서 요거 다 정리하면 그냥 간단히 1차 방이잖아. 이거 다 같이 같으니까 다 날려. 1차 방에서 하나 있는 것 같다. 됐지? 어, 이건 풀 줄만 알면 정말 쉬운 거다, 그지? 풀 줄만 알면. 아,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구만. 도대체 저게 뭘로 구하지? 이렇게. 알았다. 227. 이거 꼭 시험 나올 것 같아. 진짜 꼭 나올 것 같아. 먼저 너가 먼저 한번 풀어봐. 227. 자, 일단 봐. 이거 이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넓이는 6하고 8이 두 변이기 때문에 각만 구하면 된다는 건 알겠지, 그치? 근데 그 각을 구하는 게 조금 그래. 각을 구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우리는 알파다 해서 알파를 구하는 거를 생각해요. 알파. 그 다음에 요거는 직각이잖아요. 요게. 자, 그럼 넓이가 뭐가 되느냐 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4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게 답입니다.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90도이기 때문에. 그럼 요게 뭔데요?
요게 바로 코사인 알파라는 거야. 이해 되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만 구하면 끝이. 코사인 알파는 이제 이 삼각에서 구할 수 있지. 이건 안 되겠지? 여기서 코사인 알파만 구해가 여기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돼. 잘해라. 중요하다. 세종대왕은 알겠고. 자,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 잘해라. 아니, 오늘 수업 마지막 문제란 말이야. 이거 삼각함수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계산하는 걸 많이 연습해야 돼. 계산이 조금 어려워. 여기서 p식이요. 요거 x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x를 구하시오. 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요쪽 삼각형에서 요변 길이, 요변의 길이 사이 각 마주보는 변. 그게 코사인도 찍었을 거예요. 그 형태.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은 길이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거를 표현만 해주면 돼. 이거는 뭔데? 이거는 쉽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인 거죠. 피타고라스. 이것도 쉽네. 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삼각형에서 두 변과 코사인 끼인 각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문제는 이제 계산이 막 4차 생각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막 하다가 설마 이거겠나 막 이렇게 돼. 이거 안 풀어보고 하는 사람. 풀어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안 풀어본 사람들은 계산하다가 어, 막 뭐 잘못된 것 같고 이래가 막 중간에 막 때려치울 수 있고요. 2제곱은. 2제곱은. x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그럼 루트 안에서, 자, 저끼리 곱하는 거다, 그제? 자, 곱하면 x4승 10x의 제곱 플러스 9. 그 다음에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이놈 약분. 됐지? 그럼 이제 이 루트 있는 거를 봐야지. 루트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만 있는 상태를 하나의 변으로 두고 나머지는 다 이항하는 거야. 그럼 루트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이항하자. 루트 3에 루트 x의 4승 10x의 제곱 더하기 9는 저 조건 그대로 정리하면 2x제곱 이게 10이니까 요 4 더하면 6이 되네.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을 하면 3에 x의 4승 10x의 제곱 9가 되고 요거는 4x의 4승 10이니까 24x의 제곱 더하기 30. 4x의 3, 3x의 4승, 4x의 4승. 그럼 이쪽으로 다 정리하자. 그럼 이거 x4승. 그 다음에 여러분, 30x제곱. 24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자, 49, 36, 아, 39, 27. 27 하니까 여기 9가 되네. 그래서 이거 x제곱 빼기 3의 제곱이 0이 돼서 x제곱이 3. 그럼 x는 루트 3이 됐다. 근데 차수가 막 4차 같은 게 그냥 나오고 이러니까 그 복잡한 형태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은 복잡한 것 같다, 그죠? 됐지? 그래서 삼각함수 다 정리했다. 이번 주말까지, 이번 주말, 주말에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이번 주말 전까지 빨리 그 저 수원은 풀 수 있는 거 해가 다 제출해라. 제출해 그 틀린 거 다시 출력해가 하나하나 다 출력해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제출한 거를 출력해가 이제 토요일부터 풀 거다.
그게 금요일까지 해가 빨리 해가 자기가 다 마무리하라고. 자, 그다음에 수열 뭐 수열 앞에는 할 거 없고. 자, 등차 수열을 제일 기본적인 건 이거다, 그치? 등차든 등비든 마찬가지야. 조건을 두 개를 줘, 이렇게. 하여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조건을 두 개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등차 수열 같으면 AD를 계산해 주면 되고, 등비 수열 같으면 AR을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래놓고 뒤에 보면 우리가 구하라는 거 그냥 구하면 거기다. 다 요런 패턴이야. 이 패턴이 제일 기본 패턴. 주어진 시기 할 때 두 개를 줘. 뭐, 어떤 조건을 주는 간에 조건을 두 개를 주면, 그 두 개의 조건에서 등차 같으면 AD, 등비 수열 같으면 AR을 구해서 우리가 구하라 하는 것을 구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내는 패턴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그런 형태들은 이제 다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 그 다음 이제 어떤 조건 만족하는 거. 자, 조건을 하나, 두 개 주는데 지금은 직접 AD를 다 줬지. 그럼 억수 간단하면 되지. AD 바로 줬으니 그 찾는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놓고 묻는 거예요, 뭐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가, 제 몇 항인가, 몇 항부터 그렇게 되는가, 그건 항상 N항이다, 이 말이야, N항. 즉, 일반항이다,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서 0보다 작게 되는 그 N, 그냥 계산해주면 돼. 구하라는 걸 그냥 구해주면 돼. 두 조건을 가지고. 됐지? 그런 식으로 풀면 돼. 등차, 등비수열은. 그래서 요런 형태들은 쉬우니까 그냥 형태대로 쭉 잡고 다 넘어가자. 그냥 띔틀. 띔틀 이건 그냥 사기야, 사기. 띔틀은 아무 관계 없다는데요? 그냥 요렇게 생긴. 사다리 꼬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요렇게 있는데, 이 폭이 일정한 거야, 이 폭이. 폭이 있죠. 그 다음에, 1단의 하단폭은, 아, 여기, 요게 45야. 1단의 하단폭. 6단의 하단폭, 요게 60이야. 자, 요거는 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 그림을. 요 길이들은 등차수를 이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 길이들은 등차수를. 자, 지금은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해놨지. 자, 이 말이 필요 없어, 이 말이. 이 말이 없어도 이런 사다리 꼴은 무조건 등차 수열, 요 폭만 일정하게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런가 봐. 요거하고 평행하게 요렇게 꺼봐. 요거하고 평행하게 계속 요렇게 끈다 생각해. 요렇게 평행하게 계속 꺼봐, 이렇게. 요 길이는 다 똑같잖아, 요 길이는. 요 폭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합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다 합동이에요. 계속. 그러면 위에 있는 45에다가 요 길이만큼 또 여기다가 똑같은 요 길이만큼 여기다가 똑같은 요 길이만큼 계속 같은 길이가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다리 꼴에서 이 폭만 일정하면 이거는 등차수열이 돼요. 폭만 일정하면 이게 등차수열.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초항이잖아. 초항. 이게 6항이잖아. 그럼 여기하고 똑같아. 첫째 항이 45, 6항이 60인 등차수열에서 3항과 5항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등차중항은 다 알고 있다, 그지? 가운데 항을 두 배를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것 같더라. 그게 등차중항. 그 다음에 등차수열 합도 다 표현할 수 있지. 2분의 n. 2분의 n, 2분의 n, a 플러스 l, 2분의 n, a 플러스 l. 요게 등차수열 합. 요때 요 l은 마지막 항인데, 이게 지금 sn이잖아. 그럼 이게 마지막 항이 결국은 n번째 항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an이거든. 그래서 요게 2a 더하기, 요렇게 표현. 합은 이 식이 기본식이야, 이 식이. 2분의 n, 첫째 항, 마지막 항. 이게 제일 기본식이야. 자, 400, 246.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이거 똑바로 알아놓으라 했다. 정확하게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수는 101부터 게 되겠지? 이런 건 찾기가 쉬우니까 그냥 바로 찾아버려도 돼.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를 잘 정리해놔야 돼. 일반적인 풀이를. 4로 나올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수는 1, 5, 9. 이런 수들이 바로 4로 나누면 1이 남는 자연수들이잖아. 자, 이거 일반항을 보여주면 공차가 4니까 4n 1을 넣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3. 이게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놓고 이 수가 100 이상, 200 이하가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이 수가 100 이상, 200 이하가 되는 수를 찾으라 합니다. 자, 그래서 n번째 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수가 100 이상, 200 이하가 되는 그런 n을 찾는 거예요. 그런 n을. 그렇게 103이 되고, 4n이 되고, 여기 203이 되고, 그럼 n은 4, 2, 8, 4, 5, 20점 땡땡. 자, 그래서 n이 얼마예요? 26, 27, 이런 수들을 50까지 쭉 집어넣으면 계속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어디에다가 여기다.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요 n에다가 요 수부터 요 수까지를 집어넣으면 그게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이에요. 그거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한다. 더하는 거는 이제 이게 등차수이니까 등차수의 합이지. 개수가 몇 개? 25개네. 50에서 25를 빼면 돼. 내가 더하는 개수가 25개는 게 2분의 n. 첫째 항, 마지막 항. 이게 되지? 그럼 첫째 항은 26 집어넣은 거, 여기 26 집어넣은 거. 자, 마지막 항은 여기다 50 집어넣은 거. 자, 그거를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그게 고수들의 총합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좀 깔끔하다. 그렇게 되는 n을 찾는다, 이렇게. 101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그 수들이 중간에 있는 그럴 수를 찾으려고 괜히 시간만 걸린다. 그래서 그 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요식을 해놔놓고, 요식이 요 범위에 있게 되는 그런 n을 찾는다, 그런 n. 그 n들을 요식에다 집어넣어서 다 더하면 되네, 이렇게. 그럼 요런 수들을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25개. 그 다음에 등차수의 합이니까 합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됐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20이고,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165일 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조건을 두 개를 주고, AD 찾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열립 방정식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 250번은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자, 그럴 때는 그 수들을 A 더하기 D, 요거는 A 마이너스 D. 자, 다섯 개. A 더하기 2D, A 마이너스 2D.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늘려가는 거예요. 개수가 멀 때, 홀수일 때. 홀수, 요 수들이 등차수를 이루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랬지. 자, 이게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해? A-T와 A+T,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공차가 차이가 2D네, 2D. 그럼 2D씩. A 더하기 3D가 되면 A-3.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붙여가면 요거는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 등차수를 이루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됐지? 이 다섯 명이 일정한 차이로 돈을 나누어 갔는데, 일정한 차이기 때문에 이 다섯 명이 갖는 돈의 액수는 등차수예요. 등차수. 그래서 다섯 명이 갖는 돈을 이렇게 둬요. 갑을 병정 무교수 다섯 사람. 이때 갑과 을은 71개.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71이 돼. 정과 무는 갑을 병정 정과 무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53이 돼요. 그럼 여기서 AD, AD에 관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AD 구할 수 있네, 그지? AD만 구하면 이 식 다섯 개가 다 나와. 그럼 그게 다섯 명이 갖는 목표다. 됐지? 그래서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SN이 주어질 때 그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 찾는 거. 자, 이거는 많이 했다, 지금까지. SN이 주어지면 그 SN에서 SN-1을 빼면 그게 2부터 성립하는 AN이 되더라. 요 내용문인 거야. 그래서 SN이라는 식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 수열이 등차든 등비든 뭐, 뭐든 관계없어. 어떤 식이든 간에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줘. 됐지? 등차수일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등차수일일 때는, 여기 2차식이 오면 여기 등차수일이 된다, 이제. 이렇게 등차수일일 때는 AN을 SN에서 SN-1을 뺏는 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했다, 그지? 요거 미분에서 2차 계수 빼시오 했다. 자, 미분하면 6N-1. 자, 거기서 2차 계수 3을 빼면 6N-4가 되는데 요건 N이 2부터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1부터 성립하나, 안 하나, 어떻게 알아보면 돼?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 1을 넣었더니 2가 되고 1을 넣었더니 2가 되는. 같네. 자, 그게 같으면 2부터 성립할 필요 없이 1부터 성립하는 일반항 AN이 된다. 모든 수열은 다 그래. SN이 주어지면 그러면 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SN이 딱 주어지면 아, 나 AN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SN이 주어지면 AN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의 식을 볼 때, 요거 잘 기억하라 했다. 이거 나오면 잘 틀려. 요럴 때 AN을 구하시오. 자, 빨리 해봐. 저번에 한번 해줬지.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란 말이잖아. 이게 합이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이잖아. 근데 지금은 시그마 AK가 아니잖아, 이제 K AK다 말이야. K 하지만 N개를 뭘 더한 식이잖아. N개를 더한 식. 이잖아. SN만 N개를 더했다는 게 아니고 K가 1부터 N까지면 요렇게 생긴 식을 N개를 더한 식이야. 그 식이 있으면 항상 SN을 알면 AN을 구한다. 그 AN이 무슨 말인데 요렇게 생긴 수열의 N번째 식을 아는 거야. N번째 식을. 지금도 뭘 알 수 있냐면 N, AN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N, N. N번째 거.
어떻게 하면? n번째까지 되는 거에서 n-3번째까지를 되는 거를 n-3번째까지 되는 거를 이렇게 빼버리게 되잖아. 그럼 항상 n번째 것만 남잖아. 요 식이 봐, 요 말이잖아. 1a1, 2a2, 3a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n-1, am-1, 그 다음에 n, an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 이제 이까지 더 있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까지 된 거는 뭔데? 그게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빼면 역시 n번째 식이 나오는데 지금 n번째는 그냥 an이 아니고 nan 되는 거야. n번째 값이 우리가 이럴 때는 an이 n번째가. 이럴 때는 n번째가 nan 되는 거야. nan. 여기 이해 안 되나? 근데 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해봐. 네? 표정 다시 해봐. 자, 그러면 요 식은 3분의 1, n, n 플러스 1. 요거 두 개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2에서 n 마이너스 1을 빼버리니까 그게 3이 되네, 3. 3은 약분되거든요. n도 이렇게 약분되거든요. 그래서 an은 n 플러스 1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맞는 것은 2부터 쓰는 거야, 2부터. 1을 넣으면 안 돼. 여기는 항상 2부터 성립하는 거야. 1부터 성립하는지는 어떻게 해보면 돼? 여기 1 넣어봐. 2네. 여기다 1 넣어봐. 요것도 2네. 이게 같지? 같으면 요거부터 1부터 성립하는 an이 요게 된다. 이거를 잘 기억하라. 이따 시험 나오면 숫자도 안 바뀌고 그래요, 여기다, 보통. 나오면 잘 틀려. SN일 때는 잘 하다고 봐라. 이게 SN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 같이 느껴져서 못 푸는 거야. 똑같은 거야. N번째 게 나오면 N번째. 단지 N번째 거는 AN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것만 차이잖아. 아까 어? 지금 가야 되잖아. 여기 니 왜 한 타임 늦게 들어? 응?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저 다음 시간에 등비실부터 간다라. 네가 이해해야 돼. 모르니까 쟤. 네.